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농촌브라더가 성장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세요. 영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농촌브라더입니다. 봄이 오면은 두릅 말고도 고사리가 올라옵니다. 지금 요즘에 좀 바쁘다 보니까 이 고사리가 올라왔는지 어쩐지 이 밭일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고사리들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여기는 저희 산인데 밭이 가운데 있고 이렇게 테두리에 드름나무와 고사리 뭐 이런 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토사가 작년에 많이 흘러내려 가지고 그 흙을 다시 좀 붙이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보니까 고사리들이 꽤나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어머니가 좀 끊고 가셨는데 이 고사리를 끊는 뚝뚝 소리가 또 기가 막히죠. 그래서 고사리 좀 끊어 보겠습니다. 고사리 끊을 때는 정말 뱀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년에 고사리 끊으려고 했더니 뱀이 딱 항상 고사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고사리 끊을 때는 소리가 또 좋죠. 두름 못지않은 이런 또 똑똑 소리가 이렇게 긴 거는 너무 밑에까지 끊을 필요 없습니다. 위에만큼 해서 고사리는 첫물부터 굉장히 도톰하게 올라오거든요. 갈수록 고사리는 얇아집니다. 그래서 첫물에 끊는 고사리들이 도톰하고 좋습니다. 아까 분명 어머니가 훑었는데도 고사리가 많네요. 뚝뚝 소리가 아주 좋아요. 고사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사리 끊을 때는 위에서 손을 쭉 내려서 두릅만 소리가 좋냐 고사리도 좋다 뚝뚝 아주 아유 반대편도 고사리 봐 아유 우리 어머니 양 언제 와서 고사리 다 끊어갔네 이거 봐 흘렸어 떡 아우 두릅도 많이 폈네 여기는 진짜 봄이 바쁘다 고사리 같은 경우는 3일이나 5일 간격으로 한 번씩 끊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끊어주면 또 올라오면 또 끊고 또 끊고 봐가면서 고사리를 수확해주면 됩니다. 아따 우리 어머니 야무지게도 훑어갔네. 한 발 늦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이미 다 훑어갔습니다. 그래도 이 봄에는 이 또 그 두릅도 따는 재미가 있지만 이 고사리 끊는 또 재미도 쏠쏠합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고사리가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에 고사리 많이 올라왔을 때 고사리 많이 채취하는 영상도 담아 오겠습니다. 오 고사리들아 아니 갈라니까 있네 여러분 이 고사리가 서리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이 고사리 같은 경우는 서리 맞으면 물컹물컹해져 가지고 그대로 녹아 버립니다 요즘 다행히 날씨가 조금 따뜻해져 가지고 서리가 안 오고 있는데 아마 서리가 오면
바로 끝나는 게 또 고사리입니다. 새로 올라오는 것들은 서리에 맞지 않지만 올라와 있던 거를 안 끊어주면 서리에 맞아가지고 끝이 납니다. 아, 저 한 발 늦었어. 아, 이 온 천지가 고사리 밭인데 두릅까지 있습니다. 아, 좋다. 여러분, 두릅도 지금 채취를 해야 되는데, 아,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 채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뭐 두릅 반, 고사리 반, 뭐 산이 온통 이 봄에 채취할 것 태성입니다. 아, 봄에는 고사리와 두릅 곧 있으면 엄나무순까지 행복한 봄이 와가지고 지금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휴, 좋다. 이 뽀송뽀송한 솜털들. 자, 봄하면 또 두릅과 고사리 빠질 수 없죠. 봄을 마음껏 즐기고 있습니다. 고사리와 두릅. 노지 두릅과 엄나무순 필요하신 분 계시면 댓글로 편하게 달아주시면 조금 저렴하게 해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따놓고 길에다 놔두고 가셨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